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인생의 자본금 시간.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는 성적 향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데. 공부할 때 시간을 얼마큼 늘리고 또 그 늘린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닌 진짜 공부 시간을 점검한 후 기본에 충실한 시간 관리 전략으로 목표한 바를 이뤄냈다는 오늘의 주인공.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뤄낸 명공군의 공부 슬럼프를 극복하는 비법을 공개한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 2학기 개강 준비로 바쁜 명공군을 만났다. 학과 특성상 미리 공부해두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 철저한 예습은 필수다. 제가 다니고 있는 우주항공공학과는 비행기에 관련된 원리와 역학을 배울 수 있고 또 우주상학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특히 우주항공공학의 기본이 되는 수학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명공군. 수학은 잠시라도 손을 놓는 순간 따라가기 힘든 과목이란 것을 알기에 몇 배 더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다는데, 어릴 적부터 명공군에게 수학은 이겨내야 할 도전 과제와도 같았다. 아버지 일 때문에 중국에서 4년 반 동안 살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수학을 엄청 어려워했어요. 처음 시험을 쳤는데 7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고 또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나. 공부 욕심이 많았던 명공군은 다른 과목에 비해 성적이 낮은 수학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리겠지라는 마음으로 노력해봤지만 오르지 않은 성적. 이유를 몰라 괴로워하던 당시 명공군에게 도움을 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누나였다. 누나는 저와 결혼을 한 명의 라이벌이자 또 누나는 저를 이끌어주는 한 명의 길잡이였어요. 명공군의 수학 문제 푸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누나는 문제 풀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충 계산하고 넘어가는 동생의 모습을 발견한 후 절대 눈으로 계산하지 말고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가며 문제를 풀 것을 명공군에게 조언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 계산 실수가 준 것은 물론 암기력도 향상, 성적 또한 90점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고등학교 2년 동안 90점 안팎만 맴도는 성적, 수학 만점을 향해 달리던 명건군은 결국 슬럼프에 빠지고 마는데.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공부 슬럼프. 과연 명건군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을까? 원래 저는 공부를 다른 애들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 말을 하니까 누나가 저보고 그 공부 시간을 재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등교 후부터 야간 자율학습까지 평균 하루 12시간은 공부한다고 생각했던 명건군. 하지만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너 시간 재봤어? 아니. 명건군은 타이머를 활용해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체크해보기로 했다. 공부를 할 때 과목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는 거예요. 친구랑 이야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혼자 공부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엔 또 타이머를 끄고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타이머를 끄게 되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혹시라도 농담을 던지시게 되면 그때는 타이머를 잠깐 꺼뒀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다시 타이머를 눌러요. 이제 보통 학교에 도착하면은 이제 아침 8시에 시작해서 그러면 한 50분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쉬는 시간 안 하고 9시부터 또 50분, 그다음에 쭉 해서 7교시까지. 원래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수업 준비하시는 시간, 또 그리고 수업 중간마다 이제 가끔 다른 소리도 하시기 때문에 총 수업 시간을 재우면 약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게 7교시까지 이어지니까 약 280분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야자를 할 때 한 보통 야자가 4시간인데 여기서 한 3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280분에다가 3시간을 더하면 한 7시간 40분 정도? 그래서 적을 때는 7시간, 많을 때는 7시간 30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점검 결과 수업 시간엔 충실했지만 쉬는 시간엔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학년 때부터 지켜온 공부 시간. 명공군은 너무도 익숙해 공부 시간이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타이머로 점검한 실질적인 공부 시간은 7시간.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처음 시간을 쟀었는데 7시간밖에 안 나와서 좀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공부를 적게 하는 것 같아서요. 7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수업 시간을 대략 5시간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 외에 공부한 시간은 약 2시간밖에 안 된다는 소리니까 그건 생각보다 적은 양인 거죠. 그래서 놀라서 아, 점점 공부 시간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공부한 시간을 체크하고 그거를 그 공책에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는 8시간을 공부했고 이제 가다 보면 한 8일에는 10시간 33분 이렇게 시간을 써놓고 이제 항상 전날보다는 많이 공부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공부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늘릴 공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겠구나 싶어서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그 다음에 아침에 학교 와서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수업하기 전까지 공부를 했던 거죠. 아침에 학교에 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지 말고 또 공부를 한 시간 30분 더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은 똑같이 280분이고 이제 쉬는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공부를 했을 때 30분 정도를 더 할 수 있고요. 또 점심시간 밥 먹은 다음에 30분 정도 더 할 수 있고 또 저녁 식사 하기 전에 20분 정도 더 할 수 있고 또 저녁 먹은 다음에 30분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자 시간에 4시간을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면은 총 12시간 정도가 나와요. 공부 시간 점검으로 약 4시간 이상을 확보한 명건군. 이때 단번에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전날보다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실천.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이머 공부법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학생들이 이런 타이머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계획은 정말 거창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 5시간, 영어 3시간, 국어 2시간 뭐 이렇게 세워요, 계획을. 하지만 그게 며칠 못 갑니다. 사실 안 하다가 그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지겹고 고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시간? 그럼 한 일주일 익숙해졌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정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더 늘려가면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이 갖춰져 있으면 공부 효율은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공부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또 취약한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늘어난 시간만큼 그 과목에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타이머에서 시간이 늘어난 걸 보면 좀 성취감이 느껴지니까 사실 공부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다면 타이머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 즉 나의 진짜 공부 시간을 점검해보자. 그런 다음 자투리 시간을 찾아 점차 공부 시간을 늘린 후 취약한 과목을 공부하는 데 투자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는 그 확보한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수학을 공부하는 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투자한 시간 대부분을 개념을 정리하는 데 투자했어요. 만점을 목표로 다시 한번 수학 공부에 도전장을 내민 명건군. 가장 먼저
취약한 단원의 개념 정복에 나섰는데 명공군의 개념 정립 포인트는 교과서부터 개념서, 문제집, 수업 시간에 나눠준 유인물까지 총집합,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개념들을 전부 조합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저만의 언어로 이 공책에 적어놓는 거예요. 이 많은 책들을 굳이 한 권의 개념서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요. 이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가끔 교과서에는 적혀있지만 문제집에는 적혀있지 않은 개념들이나 혹은 문제집에는 적혀있지만 교과서에는 적혀있지 않은 개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권으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쪽에는 없지만 저쪽에 있는 거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뜨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저는 이거를 한 권으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가지 개념서를 참고해 한 권의 노트에 단권화를 시킨 명건군.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물론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생소한 개념도 꼼꼼하게 정리했다. 더 나아가 문제를 풀고 난 후 발견한 문제풀이나 꼭 알아야 할 개념 또한 추가로 정리했다. 수학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 많은데 이 개념서를 적음으로써 비슷한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에 적응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고 덕분에 수학 성적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한 단원이 끝났다? 이 단원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그걸 마인드맵을 그려보듯이 자기만의 개념서를 만들고 문제를 풀다 보면 소소하게 나타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하면서 더 정말 강화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수학 개념서가 되는 거겠죠. 실제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을 한번 잘 정리했고 그걸 반복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내 걸로 체화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정리만 하다 끝나는 거죠.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그 정리된 내용을 계속 반복 숙달함으로써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두 번째는 40분, 세 번째는 20분. 어떨 때는 1분만 봐도 그게 머릿속으로 싹 들어옵니다. 그게 만든 노트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기본에 충실한 시간 관리 전략으로 슬럼프를 극복한 명건군의 수학 공부법. 먼저 타이머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만 체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런 다음 자투리 시간을 찾아 점차 공부 시간을 늘리고 그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운다. 특히 성적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취약 과목인 수학에 시간을 투자, 부족한 개념 공부부터 다시 점검해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나갔다. 며칠 후 밀착 멘토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명건군이 모교를 찾았다. 안녕 얘들아, 나는 서울대 우주항공공학과 박명건이라고 하고 나는 너희들한테 내가 했던 공부 방법을 소개해주고 그거에... 성적 향상을 위해선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 그래서 명건군은 멘티 지원자들의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공부 시간을 늘린다는 게 상당한 노력과 또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려면 이 성적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강한 친구가 적합한 것 같아서 그런 멘티를 뽑으려고 해요. 멘티 지원자들이 떠난 후 신청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명건군. 멘티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명건군이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친구야, 나 박명건인데 그 내가 너를 이번에 이 멘티로 뽑았거든. 오늘의 멘티 명덕고등학교 2학년 정재훈 군.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수학이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2학년 들어와서 내용도 많이 어려워지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수학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선배가 수학을 이렇게 멘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멘티 신청서를 봤는데 근데 2학년 들어와서 조금 성적이 떨어졌더라고. 많이 어렵니? 아니면 이제 좀 힘들지? 그 막 문제 푸는데 1학년 때는 막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맞아. 막 2학년 때 오니까 막
엉틀린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때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나도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아 개념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미적분투 개념을 정리해서 이렇게 공책으로 만들었어. 미적분투를 완전 정복할 수 있었던 개념 노트 공개. 멘토는 평소 개념 정리를 하자나던 학생들도 자신이 취약하다 생각하는 단원이 있다면 시간을 투자해 개념 정리를 해볼 것을 추천한다. 그냥 막 교과서에 있는 완전 기본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정원하대요. 나도 이런 거는 보통 다 알지만 사실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네. 근데도 적어놨잖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니까. 네. 기본이 되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니까 다 알지만 적어둔 거지. 그럼 만약에 지금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 풀이를 거의 안 해본 상태면 문제 풀이를 한번 풀고 개념서를 정리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문제를 풀면서 얻는 그런 특유의 방식?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알고 나서 다 배운 다음에 그거를 공책에 정리해 두는 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렇게 푸는 거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공책을 다시 보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풀었었지 했던 거를 기억하고 다시 다음번엔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 노트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떤 시간에 만드셨어요? 아 물론 이 개념 노트를 만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너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해? 저는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데 그거는 너가 공부한 시간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잖아. 네. 나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는 그 여기 타이머를 이용해가지고 슬럼프를 극복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기존 공부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 즉 자신의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타이머에서 늘려나간 시간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대부분을 이 개념 노트를 만드는데 투자를 했어. 공부하는 시간. 멘토는 타이머를 활용해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부터 자투리 시간 찾는 법, 나아가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까지 소소하지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공부 팁을 전수했다. 아니면 과탐? 공부해두면 좋고.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주시잖아. 그러면 쉬는 시간은 조금 이제 앞뒤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수업 시간에 수업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쉬는 시간에도 계속 수학 공부를 해서 하던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서 이제 조금 과목을 바꾸는데 드는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는, 그렇게 해서 공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아 그리고 문제 풀 때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다 이렇게 깔끔하게 썼거든. 개념 노트에 이어 예쁜 글씨로 풀이 과정을 적어놓은 문제집까지. 멘티는 쉽게 접해보지 못한 광경에 어리둥절, 존경심마저 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멘티는 진심 궁금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실수가 줄어. 그래서 만약에 계산 실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쓰면은 너가 만약에 다 풀고 나서 한번 검산을 할 때 처음부터 그냥 흐름 따라가면서 너가 실수를 했나 안 했나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 그 실수를 안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수학은 손으로 하는 공부다 라는 말처럼 차근차근 풀이 과정을 적는 것은 수학 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려면 좀 많이 연습해야 되겠죠? 연습은 필요하긴 한데 너무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는 순서대로 쓴다는 걸 갖고 그 다음은 조금씩 이렇게 정리해서 쓴다? 그 다음에 또 예쁘게 쓴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아. 오늘 내가 얘기해 준 거 있잖아.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내일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자. 네. 1차 멘토링 후 재훈군은 배운 공부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체크해보기 위해 타이머를 켜놓고 공부하는 멘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공부 시간을 늘려갈 계획이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예쁜 글씨로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는 것도 잊지 않는데.
평소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푸니 맞는 개수가 늘었다는 멘티. 직접 해보니 멘토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다. 타이머를 껐다가 켰다가 이러는데 집중력이 아무래도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형이 어떻게 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멘토링 2일차. 멘토를 만나자마자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부터 묻는 멘티. 사실 공부할 때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 너가 시간을 늘려도 그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려면 먼저 너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해. 그래서 나는 우선적으로 먼저 공부하는 책상을 정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만 딱 올려놓고, 나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문제집, 연습공책, 필통, 이렇게 네 가지만 올려놓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 또 집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물건들이 많잖아. 그런 거는 다 방에서 치우거나 아니면은 그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어. 확보한 공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집중력 유지는 필수.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나는 공부를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나는 손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는 체질이거든.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종이가 막 젖고 그래. 그래서 막 글씨도 안 써지고 펜 해도 다 번지고 그랬던 경험이 많거든. 그래서 나는 다한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멘토. 과연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해결책은 바로 흰 장갑. 흰 장갑을 준비해서 공부를 할 때 항상 그거를 꼈어. 그래서 땀이 나도 장갑이 흡수해서 별로 종이는 젖지 않게. 그렇게 해서 나는 항상 시험 볼 때, 정기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항상 장갑을 끼고 시험을 봤어.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내가 원하는 환경에 맞출 수 있겠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너는 너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만들었으면 해. 그래야 너가 좀 더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좀 더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다고 치자. 이 중에서도 일부분만 시험 범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이렇게 쑥 훑어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야. 모의고사에다가. 명공군은 내신 시험 범위가 정해졌을 때 모의고사 안에 나온 내신 범위의 개념만 체크. 따로 개념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풀었다. 이렇게 개념별로 문제의 풀이를 복습함으로써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익히고 변형된 문제 유형까지 정복했다. 나는 문제를 풀면서 좀 어느 정도 문제들의 유형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오잖아.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비슷한 규칙으로 푸는 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프리즘을 보면서 그 풀이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낸 거야. 그 29번이나 30번 같은 어려운 문제 유형에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일단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랑 그 다음에 9랑 1, 9 또는 1이 나오는 내적 문제거든. 근데 먼저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 문제는 먼저 미분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고, 또 이런 30번 같은 경우는 9가 나오는 이제 벡터의 성분 분석하는 문제인데, 먼저 얘는 가장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이 벡터를 무조건 C를 지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런 규칙들을 너가 머릿속에 생각해두고 만약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문제 푸는 데 많이 도움이 돼.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으로만 푸는 것보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고 어떤 다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유동성 있게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그 모든 풀이를 다 시도해보는 게 좋아. 그만큼 너가 시험장에 들어와서 더 다양한 문제 풀이를 시도할 수 있는 혹은 그런 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너가 풀던 도중에 또 다른 풀이가 생각났어. 그러면은 그거는 너가 이미 풀고 있었는데 또 다른 풀이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너가 원래 풀던 방식대로 계속 푸는 게 좋고, 그럼 만약에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런 풀이 방법을 찾는 게 더 쉽다 이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아두면 좋은 명공군의 실전 시험 대비 꿀팁 공개. 이렇게 세로로 둬서 이렇게 써가는 게 아니라 가로로 둬서 얘를 3등분을 해서 썼어. 근데 이게 3등분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의 크기가 하나 문제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이걸 3등분을 하면은 이 A4 용지 하나 한 칸의 크기랑 이 문제지 한 칸의 크기랑 굉장히 비슷해. 기출 문제를 복습해서 풀 때는 연습장보다는 시험지 풀이 공간과 비슷한 종이를 준비해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이 습관은 문제를 여기저기 어지럽게 푸는 것을 방지하고 꾸준한 풀이 연습으로 시간 단축은 물론 실전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 그 나는 목표를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 목표는 하나였는데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수능 만점 받을 거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 근데 내가 아쉽게 그 꿈을 못 이뤘으니까 너가 이번에 내 꿈을 이뤄서 수능 만점을 받길 바래. 형 바람대로 수능에서 좋은 결과 거두어서 꼭 수능 끝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들고 그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했는데 그 길을 형이 이렇게 뚫어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이 좀 잡힌 것 같고 형이 저에게 부탁한 수능 만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 값진 경험이 명공군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좀 공부만 하느라 친구와 이렇게 많은 추억을 만들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어요.